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4년 4월 28일입니다. 저녁 한 5시에서 6시 정도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날씨가 한 25도 이상, 네, 4월 날씨 치고는 상당히 더웠습니다. 근데 바람은 잔잔한데, 이제 하늘은, 예, 맑은 하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햇빛이 나는 하루였는데, 기온이 더워서 그런지 이쪽에 제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꽃구경하러 오던 그 서산 심이 있는 공원에 한번 왔는데요. 꽃상태가 이게 지금 다핀 건지, 진 건지, 피는 중인지 알 길이 없네요. 근데 이렇게 꽃을 자세히 보면 이미 뜨거운 그 햇살에, 진 것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저기처럼 이렇게 피어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감을 통 잡기가 어렵네요. 이쪽 이제 심이 있는 정원 한번 다 둘러보니까 이쪽 그 북쪽으로 조금 이렇게 연산홍류, 철쭉류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요. 네, 주말인데 사람은 거의 없네요. 그리고 이제 24년부터는 입장료가 3,000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산 심이 있는 정원 카페도 생겨가지고, 예, 거기서 또 음료를 또 개인적으로 사서 드실 수도 있고요. 예, 좀 늦게 온것 같아요. 24년에 한 25일쯤에 왔었으면은 이렇게 됐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오히려 지금 그 서산의 그 해미 쪽에 있는 송도감 쪽에는 철쭉이 엄청나게 지금 막 만개해가지고 제대로 된 알록달록한 꽃을 볼수 있는데, 여기는 의외네요, 지금. 네, 이런 모습입니다. 네, 한번 이렇게 쭉 한번 24년도 서산 심이 있는 정원 기념으로 다, 네, 온 김에 또 입장료 내고 들어왔으니까 또 한번 봐줘야죠. 꽃도 한번 봐주고. 여기 보니까 하트도 있네요. 하트. 하트 있는데 키가 작아서 잘안 보입니다. 네. 조용하네요. 조용합니다, 지금. 네, 이쪽 보이고. 요즘엔 네이버가 쇼폼인 그 클립 그 쇼폼 서비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유튜브한테, 틱톡한테, 뭐 인스타한테 그 사용률이 이제 많이 지금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이제 SNS 쪽에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것도, 영상을 길게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길게 찍어야지 좀 영상의 가치로서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길게 찍으려고 이렇게 지금, 아, 저기 꽃잔디 있네. 꽃잔디길, 저거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길인데. 여기 이제 튤립도 있었죠. 지금 튤립도 이제 뭐다 졌고 그런 상황인데, 어때요? 여기도 보면 진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꽃들이 진것 같아요. 정원이, 네, 여기 꽃잔디하고 같이 있는 길 예쁘네요. 네, 여기는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에 몰리에 서산 심이 있는, 예, 유료 정원이 되겠습니다. 야, 그래도 꽃잔디가 있으니까 좀 화사하게 보이네요. 감사합니다.